안녕하세요. 꼭 맞춘 게 문제인데. 저기 박명수 씨. 네. 박명수 씨가 저 나는 가수다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나는 가수다를 하고 계시니까. 초창기 원년 멤버죠. 그렇죠. 아니 이게 저 이게 보니까 딱 나는 가수다 그 중간 점검하는 그 세트네요. 감회가 새롭네요. 야 이거 진짜 아니, 하고 있네. 왜 방송에 불러 그러잖아. 울고 막 난리나잖아. 아니 근데 여러분 아시죠? 나름 가수다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야, 요즘 그렇습니다. 다들 노래 지금 다 어떻게 완성되셨어요? 아, 근데 이게 시간이 지금 아예 안 됐어요. 안 되기는 다 됐다 그러더구만 뭘 안 돼요. 얘가 준비가 안 됐어요, 진짜. 노래 다 됐다고 그러는데 자꾸 이렇게 저 중간 점검되면은 저기요. 서해안 고속도로 재덕 씨, 원래 예. 중간 점검 때 예. 가수들도 다 거짓말을 해요. 아, 그래요? 아, 뭐 나 준비 안 됐다고. 안 됐다고? 예. 아, 근데 저희는 진짜 사실 진짜 안 됐잖아요, 우리는. 근데 네. 제가 목이 안 나온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친구는 정말 준비가 안 됐어요. 명수 형이 얘기했대요. 예. 저는 정말 준비가 안 됐어요. 아 진짜 저 너무 지금 난감한 상황인데 중간 점검 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느낌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조금 반응도 좀 보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곡이 없습니다. 예. 아 이게 노래가 인기 빠른 인기 빠른 홍철 씨 노래가 워낙 빠르고 이게 좋은 노래라 편곡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애를 먹고 맞아, 있습니다. 맞아, 노래 다 됐죠? 아니 저는 아직도 계속 그 바꾸고 있는데. 아 지금 저 있는데. 준비 상황 언뜻언뜻 들리는 정보로는 지금 저 하하 씨 지금 저 아니 러프하게 딱 만든 건데도 그래요. 불구하고 여기서 제일 완벽하다고 소문이 났어요. 아니 하하는 그래도 평소에 아, 이제 좀 이렇게 동생들이랑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출간치를 많이 해서 아. 이제 그냥 놀듯이 하면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뭔 미친놈이야? 놀면서 애들이랑 맥주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나 그저 시간을 내고 왔다고. 내가 노는 거 봤어. 네가 한 번만 제공하면 되잖아. 아 제가 못 잡게 하잖아. 한 번만 지금 되잖아. 알죠? 아 여러분 근데 오늘 그 그래도 얘기 들어보니까 MC가 따로 있으시다고요? 아 윤종신 씨 네? 윤종신 씨 오셨나?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예. 나름 가수다 이게 저 나가니까 제작진으로 직접 전화가 와서 나 MC 좀 한번 해보겠다고. 자기가 본인이 네. 완전 뻔뻔하다. 아 근데 저 명수 형이 MC를 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오래 해봤기 때문에. 아니 어떤 분이 지금 얘기를 하셔갖고 그분이 일단 오늘 오셨어요? 오늘 오셨어요? 자 나름 가수다의 우리 어느 정도 레벨은 있을 거예요. 개건 MC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완전 궁금하다. 아니 개그맨이 MC분들 결국은? 결국 개그맨이 할 거예요? 너무 예능으로 갔다. 여기 개그맨이 개그맨이네. 아 저기 개그맨이야? 신발봐 신발. 완전 신발. 아니 무슨 도로시예요 도로시? 신발이죠. 아 너무 예능이잖아. 음악적인 사람. 그럼 되게 진지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잠깐만. 얼마 전에 대학가서 이제 일기 켜고 왔는데 카메라 옆 보고 해서 나 통화했잖아. 방금처럼 소리를 보면서 하더라고. 그 저기 유명한 여벌고로 MC 아니에요? 아 측면 MC. 예 측면 MC. 안녕하십니까? 말투 잘해서 좋았어. 아 잠깐만, 야, 좋았어. 야, 저기 우리가 그래서 저거를 썼구나. 여기 보세요. 저기가 형이 보지 말고 저기 보시라고. 야, 여기 보세요. 아 이거 뭐예요? 아 옆에 못 보게. 아, 잠깐만, 나 인사 좀 해. 안녕하십니까? 연예인병 걸려가지고 아직 아예 다 안 썼어. 아, 그래 들어. 안녕하십니까? 아, 미치겠다. 나름 가수다 MC를 맡게 된 자연스러운 MC. 오프라 윈프리가 저 때문에 윈프리를 윈프리 날개 없는 윈프리 사람 불러야겠다. 잠깐만 나 안 끝났잖아. 아니 형 신발이 뭐야. 아, 잠깐만 정재형입니다. 네. 박수. 야 박수 쳐 빨리. 이거 양말이에요 양말. 야 진행이 새롭긴 하다. 박수 치래. 야 박수. 야 박수. 아니 아 그래서 좀 기분 좋네요. 뮤지션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도. 아니 뮤지션인 건 알겠는데 대학가요제 제가 봤거든요. 아, 나도 봤어요. 보셨어요? 이효리 씨가 앞에 보라고 자꾸 이렇게. 맞아. 그래도 이렇게 와. 그래도 우리 효리가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아니, 이제는 아니, 저 형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름 MC다. 그리고 형님이... 우리한테 도와달라는 표정 짓지 마세요 형. 우리 자신 있으시죠? 사인만 받을 거야. 아니 근데 진짜 자신 있대요. 해볼까?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막 물어 뜯고 해도 당황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정재형입니다. 아, 시작된 거예요? 이번에 무한도전 특집에서 나름 가수다 그 MC를 봐달라고 무리하게 부탁을 해서 제가 또 이들을 누가 구제해준가 아니, 구제해주는가 이런 거 의지하는데 보내지 말라니까 형 혼자 알아서 하세요. 구제해주는 거 알려줘. 불안하게 집중되는 맛이 있네. 불안불안해서 그래. 지켜보게 되죠. 이거 뭐 해야 될 것 같고 아니 사실 진행자의 말에 지금 다 집중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또박또박 네.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데? 조마조마해서 쳐다보게 되잖아. 그리고 또 우리가 제 코너는 삐질까 봐. 네. 그래서 자리해야죠 이제. 그래. 아,
자리 할까요? 자, 지금서부터 본격적으로 지금서부터 뭐라 그래? 지금서부터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나름 가수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시작해. 장터야? 보겠습니다. 아, 지금부터 나름 가수다 본격적으로 괜찮네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 예! 오! 부럽다. 역시 너무 걸 뻔했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MC는 희열이 형님.